아, 퍼플스톰의 그란트리스모 스포트 클로즈 베타 실황 중계 몇 화인지 모르겠고 데일리 레이스 2017년 6월 5일 20시 40분 드래곤 트레일. 얘가 그 뭐야 저게 얼마였더라? 클래스가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매칭 잡혀서 전투 준비 중입니다. 다들 지금 웜업 하느라고 바쁜데 저도 잠깐 버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고 옛날에 낮춰놨으니까 냅두고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제네시스 쿠브에 나도 빨리 들어가서 게임에 익숙해지는 거나 빨리 해야겠네요.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그란투리스모 스포트에서 처음 공개된 맵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지금 다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저만 이걸 못 달리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 데일리 레이스를 몇 번 해보니까 아직 이 맵을 완벽하게 공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열심히 연습을 해서 훌륭한 레이서가 되기 위해. 근데 이게 원하는 맵을 원하는 때 돌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서 아직 클로즈 베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스를 연습하고 싶다 그래도 연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맵이 풀리질 않았기 때문이죠. 브레이크. 아이씨 젠쿱. 아 젠쿱 왜 젠쿱 이쁜데 왜 그러지? 그냥 현대차라서 싫은거죠. 현대차라서 무턱대고 잡고. 지금 저도 솔직히 지금 이 판에서도 아까 전에 예선 돌고 들어왔었는데 제가 지금 2분 16초로 지금 그리드 11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이 기록이면은 와 되게 밑에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딱히 아니더라고요. 중반부 11등이면은 제가 어느 정도 한 7등 예상해 봅니다. 7등 예상해 보고요. 젠쿱 타고 있는 친구가 별로 안 계시네요. 일본 사람들 겁나 많아요. 아시아 베타 테스트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네, 다행히 롤링 스타트에서 시작을 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 구이 뭐 하는 거야? 네, 출발했습니다. 데일리 레이스 9시 20분 차, 40분 차인가? 20분 차인가? 아무튼 전투 시작입니다. 9위가 지금 아까부터 라인이 굉장히 특이하게 잡혀있는데 8위로 올라왔다. 일단 첫 번째 코너는 노브레이크로 돌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좀 일찍 밟아줘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가 브레이크가 안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지금 라인이 개판이죠? 저도 그렇고 앞에가 지금 라네보가 알짝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세 바퀴나 도니까 언젠간 틈이 생길 거예요. 어차피 1위는 불가능하고 이 게임 시스템상 1위는 불가능하고 지금 잘 줄 서서 달리고 있는데 아! 늦었다! 뒤에서 박았어요? 상관없습니다. 별로 데미지가 크게 들어간 건 아니니까. 네, 관건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쟤 브레이크 안 밟어. 저래도 되나? 저래도 되네요. 다들 나름대로의 공략법이 있구나. 네네, 지금 한 명 투명해졌죠? 얘네 같은 경우는 레이스에 방해가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뿐하게 경주에서 오! 야야야! 어! 쭈구리! 오! 라네보 세게 나오는데? 브레이크 싸움이다. 아! 지금 아!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저놈 때문에 라인 다 발렸어요. 아! 망했다. 저놈이 몸싸움만 안 걸었어도 씨. 야 무슨 7위를 예상합니다. 7위를 예상합니다는 개소리죠. 어! 막 파고드네. 이상하게 클래스가 낮으니까 더 어려워. 오우씨 클래스가 낮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게임이. 뭔가 사소한 실수가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해야 될지. 아닌데 그거는 빠른 나 차가 스펙이 약한가 봐. 직선에서 다 발리네요 지금. 안쪽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공간 하나 내비두고 매너있게 돕시다. 순위는 좀 떨어지지만 어쩔 수가 없죠. 아 이 맵 마음에 안 들어. 이 맵 좀 그
클래스 높은 차로 돌면 좀 재밌거든요. 좀 코스가 크고 코너가 뭉툭뭉툭해갖고 빠른 속도로 휙 돌아가기 재밌는데, 글쎄요, 이 정도 클래스 차로는 돌기 좀 어려운 코스 같아요. 브레이크 일찍 밟아야 되고요. 이거 봐, 안 꺼! 어이! 깜짝이야, 씨. 네, 저 코너가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면 저렇게 됩니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나 꼴찌야? 14등. 아까 보니까 17등까지 있었는데, 이 정도면 꼴찌네요. 상위권, 하위권 이런 걸 다툴 문제가 아니라, 아, 부딪히겠다. 됐다, 쫓아갔다. 그냥 조여줘, 쫓아가기만 합시다. 어차피 지금 1등 보세요, 1등. 1등은 레이스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즐겁게 타임 어택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레이싱 게임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가장 파고들 수 있을까? 아, 안 된다. 아, 오케이, 한 명 나갔고요. 한 명 나가리인데 라인을 잘 잡았네요. 나가리 주제. 라네브가 세구나. 야,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지금 라인 다 막혀 있어요. 간다. 밀지 마. 아, 또 망했네. 아, 이 코스는 브레이크 밟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는 코스 가면 니들은 다 죽었어. 여기는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고, 대신 여기는 살짝 밟아줘야 되고요. 네, 지금 둘 다 투명해진 틈에 짱센 투명 간다. 네, 지들끼리 지금 잘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라도 노려야 되는 게임이에요. 브레이크. 저 친구도 지금 라인 잘못 잡혔는데, 좀 가까이 붙어 있었으면 역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됩니다. 너무 차이가 났어요. 아마 등수는 여기서 변동이 없지 않을지. 이 상태에서 역전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갑자기 앞에서 지진이 나서 앞차들이 다 망가지지 않는 이상. 1랩에서 너무 삽질을 했는지 2랩이 지금 조금 타임이 나왔는데, 지금 타임 나와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 여기 대체 코스가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끝나고 다음 판, 어우, 쫓아온다. 쫓아온다. 이거 끝나고 다음 판이 뉘르부르크릭인데, 거긴 좀 재밌게 달려야지. 스톱. 뒤에서 지금 열심히 타이어 찢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 좋다. 아이고, 변속을 안 하고 있었어요. 또라이야. 여기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잘, 라인을 잘 잡는 방법, 잘 잡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코스는 좀 더 연구를 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야호! 네, 맹렬하게 지금 라네보가 쫓아오는데 역전하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삽질하지 않는 한. 근데 여기 바닥에 있는 브레이크 보고, 바닥에 있는 브레이크 자국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라 짜짜짜. 네, 지금까지 중에서는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1등하고 35초 차이 나는데 완주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여기는 브레이크 안 밟고 연석에 팍 파고든 다음에 여기서 살짝 브레이크 밟아주시면. 네, 야, 네, 제가 더 탈출이 빨랐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직선이 더, 저 친구가 더 빠른 것 같아. 아니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네요. 여기서 브레이크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파고든다. 부딪히지 마. 내가 인코스인데 됐습니다. 휴! 저 11위에서 시작했죠? 현상 유지했네요, 다행히. 네, 끝났습니다. 이게 12시, 12시래. 몇 시야, 지금? 몇 시 레이스인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간에 11위에서 시작해서 11위로 마무리 지은. 맞나? 다행히 완주도 했고. 됐습니다. 이 코스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어떻게, 다행히 완주는 했네요. 아싸!
지가 1등이라고 겁나 좋아합니다. 나쁜 시기. 저는 이제 이거 끝나고 다음 시간 뭐야 비켜봐 잠깐 닫아봐 좀. 다음 시간에 그 다른 데일리 레이싱 이거 있거든요. 이거 저 이거 참가할 건데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나 이거 뭐야 예선 타임이 없어서 내일 꼴찌로 시작하겠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